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그래서 로이더가 욕먹는 이유, 자 오늘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흑자일스 형님의 이제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흑자 형님의 이제 영상을 봤는데, 이제 내추럴 대회 나가는 그런 약쟁이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얘기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이제 하고 싶어서 그냥 짧고 굵게 영상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본론을 들어갈 건데, 저는 좀 보고 솔직히 영상 보고 공감 많이 갔어요. 나는 흑자 형님 말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뭐지? 그러니까 로이더의 입장이죠. 저는 약을 사용하니까 로이더의 입장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더들이 왜 욕먹는 줄 알아? 진짜로? 그 거짓말 쳐서 그래요. 거짓말만 안 치고 그냥 당당하게, 난 솔직히 말해서 난 유튜브 하면서 공개하고, 물론 악플은 달리지만 그렇게 욕 안 먹어요 저는. 그 막 약 쓴다고 이런 거에 비해서 공개를 하고 떳떳하게 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욕먹는 이유는 뭐냐면은, 노력은 엄청 많이 써요. 인스타그램에 노력 엄청 열심히 한다고 쓰고, 자기 식단 정말 지킨다고 하고. 근데 물론 사실이에요, 약만 쓴다고 몸이 좋아지지 않아. 근데 좋아지긴 하는데 그렇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식단과 운동, 그 다음에 약물, 이 세 가지가 함께 했을 때가 이제 몸이 맞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바디빌딩 자체가 이런 거 자체 얘기하기가 좀 그래, 약물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단, 운동 방법,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약물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봐요 저는. 저도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론이 뭐냐면은, 약물 쓰시는 분들 내추럴대회 왜 나갑니까?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나가요? 난 거기서 좀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내추럴 분들한테. 열심히 내추럴로 운동해서 16주 운동해서 대회를 나가는데, 그치? 그래갖고 근손상 열나나요. 그쵸? 다이어트하고 내추럴 분들, 물론 컨디셔닝 뽑는 거 이런 거 다 암튼간에 근육 다 빠지고, 그리고 대회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랄만 돌리네, 경구제만 돌려갖고 나와서 내추럴 대회에서 1등 했네? 그럼 화가 나, 안 나? 화가 난다고. 왜 내추럴 대회 나오냐는 거지, 내 말은. 약 쓰면은 그냥 당당하게 그냥 그 대회 뛰세요. 저처럼. 약 쓰면, 난 약 안 썼을 때도 그냥 NPC 뛰었어. 그리고 약물 검사 없는 거. 이거 뭐 사람마다 꿈이 다르겠지만은, 아니, 내추럴이라고 써있고, 내추럴 프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으면 내추럴로 뛰어야지. 왜 약을 쓰고 내추럴 프로로 따려고 그래? 그 치사하지.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라면, 저도 정상적인 사람인 건 모르겠지만은, 내 심리랑 자체는 나는 약을 쓰고 내추럴 때 나가서 1등 해도 안 기쁠 것 같아. 민망하고 쑥스럽고 SNS에 올리지도 않고 난 그냥 이불 덮고 누워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왜 있지? 이러면서. 근데 난 솔직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허언증이거나, 진짜 내가 봤을 때 그게 가능성이 제일 크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실질적으로 있어요. 약을 쓰는데 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믿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약을 안 쓴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뭐 경구제만 쓴다거나, 뭐 성장 호르몬만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지 알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가 논란이 되는 게, 내추럴 대회에서도 이제 규정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규정을 보면 어느 거에서는 2년 동안 내가 약물을 쓰지 않고 피검사를 통과를 했을 때 그거 쓰지 않으면 내추럴로 인정이 되고 대회 참여 조건이 이제 주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도 논란이 되게 많게 생기거든. 이거 정말 책대로 보면은, 아니 실질적으로 맞는 말이잖아. 나 2년 동안 약 안 썼어. 그리고 피검사에서 통과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내추럴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책대로만 보면은, 그 법대로만 보면 맞는 건데, 이제 이게 법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내추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을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썼다면 저는 그건 내추럴이 될 수 없, 그러니까 내추럴이 아니라고 봐요. 내추럴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약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내추럴 대회들은 이런 거 규정을 좀 제대로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내가 봤을 땐 내추럴 대회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람 자체가 심리가, 나는, 그러니까 그러잖아. 왜 올림피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환장을 해? 정말 내 헬스장에 볼 수 없는 애들이 무대에 있으니까 와 이러는 거잖아. 근데 내추럴 보디빌딩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헬스장에서 보이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주변 헬스장에 가면은 좀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표 같은 경우도 사고 싶어서 내가 내추럴 쇼를 보러 가고 싶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내추럴 쇼를 그렇게 생각하거든. 완전히 그냥 내추럴 정도만 해갖고, 아 내추럴은 이 몸으로 만들고 있는 거구나. 이 기관에서 내가 내추럴 선수면 이 사람은 진짜 내추럴 맞는 거야. 약 검사도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뭐 그 대회 뛰는 사람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번 정도 갑자기 다 나가서 약물 검사하는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회를 키우면 내가 봤을 때 내추럴 바디빌딩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시장이 크거든. 저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내추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추럴이라는 것 자체로만 존중 엄청나게 받는 게 한국 피트니스 지금 현재 사실인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키우려면 확실하게 내추럴로 이거를 당부를 해갖고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 대회 뛰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추럴이다. 이게 인증이 되게끔만 만들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문제가 대부분 규정이 뭐 2년이랑 3년 동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요거를 내추럴로 인정을 해주니까 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봐요. 근데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가 아무튼 가니까 약물주 중에서도 몸에서 뭐 3일 내에 빠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패스트 액팅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를 해갖고 써갖고 딱 피검사할 때 맞춰갖고 딱 피해버리고 딱 대회 나가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욕 먹어야죠. 내추럴이 아닌데 내추럴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니까.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적으로 저는 내추럴로 보디빌딩 대회 나가시고 이러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심지어 미안해. 왜냐면 그냥 로이더라는 이유로 내가 그냥 미안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본다는 게. 그래서 로이더 욕 안 먹으려면은 이런 분들 없어져야 돼요. 진짜로 없어져야 되고 좀 당당해져야지. 그러니까 약물 쓴다고 당당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물 쓸 거면 이왕 뛰는 거 정말 제대로 된 대회 가서 나한테 맞는 대회에 뛰라는 거야. 약물 검사 안 하고 다 약 쓰는 애들 나오는데 거기 가서 뛰어서 1등 하면 멋있잖아. 근데 왜 굳이 내추럴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아무튼 저도 그냥 영상 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살짝 화가 난 건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냥 좀 답답해서. 왜냐면 이분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아요. 일반 선수들이. 솔직히 말해서 선수분들 중에서도 언급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약물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스폰이 이미 잡혀있고 이런 곳에서 약물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강압이 어느 정도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내추럴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건데 그건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생계가 달려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내추럴이라고 굳이 내 입으로 뱉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스폰을 밀고 이 보충제를 먹고 내가 내추럴이 내 내추럴이다 근데 이 보충제 먹고 몸이 좋다면서 약 보충제를 팔고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PT를 더 늘리고 나 내추럴로 이런 몸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런 게 잘못된다는 거죠. 그게 허위 광고니까. 그리고 내추럴 대회 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 휘트니스 시장에서도 정말 해가 되고 이런 분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은 선수분들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뭐 저 약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욕 먹으면 욕 먹고 뭐 내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댓글 많이 달려요. 악플 많이 달리고 뭐 약쟁이 새끼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달리는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내가 내린 선택이고 당연히 그런 거에 따라오는 결과라고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저는 공개한 이유도 그냥 내가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 성격 자체가 거짓말하면은 잠을 못 자고 그냥 내가 싫어. 내가 그걸 못 견뎌. 차라리 난 그러느니 구독자 없어져도 되고 뭐 돈 좀 못 벌어도 돼. 내추럴로 저 세일이 지금보다 그 판매량 같은 거 보면 거의 한 두 배, 세 배가 차이가 나요. 버는 돈도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차라리 나는 그걸 다 안 받더라도 그냥 당당하게 할래. 내가 대회 뛰고 싶고 내가 이건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당당하게 갈게 라는 마인드로 한 건데 이런 걸 똑같이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뭐 가정이 이끌고 뭐 이런 식으로 생계 차리시는 분들 그냥 언급만 안 하는 거지 미국 선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언급을 안 하는 거지 친한 친구들한테 그냥 다 공개하고 오픈하고 그냥 소셜미디어에서만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해서 뭐 약을 얼마큼 쓰고 난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 예를 들면은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나 약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어디서 사고 이런 거 자체를 해갖고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이 보고 따라 할까봐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위험하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아무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약물 쓰시는 우리 로이더 분들 내추럴 대회 뛰지 말자. 진짜로 뛰지 맙시다. 우리 그래야지 욕 안 먹어. 좀 약간 서로 이해해주고 이제 응원해주고 그래야지 왜 그런 식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쵸?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고요. 아무튼 뭐 흑장님이 이미 잘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로이더인 조초가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로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 들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 헬스였습니다. 빠이.